자, 우린 시간부터 볼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장에서는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 특히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 아마 토론 주제로도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 그죠?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둬야 돼요. 각각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오퍼레이션서 경영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뭐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더 열심히 만들어도 고객이 물건 괜찮네요 하고 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좀 더 저렴하면서도 또 성능 유사한 어떤 소재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와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 오퍼레이션서 전략의 다섯 가지가 뭐냐, 그죠? 위에 있는 기업 전략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사업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OM의 전략 다섯 가지가 뭐죠? 하면 그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비용이라든지, 그죠? 원가, 생산성, 또 뭐가 있죠? 품질. 그 다음에는 뭐 있죠? 유연성, 또 시간, 이런 것들, 그죠?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혼돈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기업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마이클 포트의 본원적 전략은 언제 필요해요? 그건 사업부 수준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럼 기업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BCG 매트릭스. 알겠죠? 그죠? BCG 매트릭스. 여러분, 나름대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우리가 운영성 이슈, 전략적 이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내려 적어보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경쟁의 요소가 이렇게 변해왔어요. C, Q, F, D, S 이렇게 변해왔어요. C는 뭘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C는 뭐가 있을까요? Cost, 그죠? 옛날은 가능한 비용을 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예전에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아니야. 해서 이제 Q가, Q는 퀄리티 맞습니다. Q는 이제 품질, 그죠? 그래서 퀄리티가 이제 높아야 될 것이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F라는 단어가 막 신문을 거의 장식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FMS 이런 말들도 나왔거든요. FMS.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유연 생산 시스템. 그래서 플렉스블 매뉴팩처링 시스템. 어떤 주문이든지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F는 뭘 말하냐면은 플렉스빌리티예요. 그죠? 플렉스빌리티. 그래서 유연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90년대에 들어와서는 D라는 단어가 또 대유행을 했어요. D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디맨드는 아니고 또 혹시 다른 이름 알고 있는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있나요?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고. 자, 우리 생산에 중요한 단어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단어는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D인데 D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단어는 재고를 말해요. 그죠? 재고를.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읽을 때 인벤터리 이렇게 읽었지. 인벤터리. 아예 힘을 줘서 읽고. 이것은 뭐죠? 어떻게 읽죠? 딜리버리. 그죠? 예, 딜리버리. 옛날 분들은 딜리버리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잘못 읽은 것이고. 딜리버리. 이것은 납기.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딜리버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한 10년 지나서 만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잘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고객이 원하는 바. 자,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5천 가지 기능을 가지고 한 5년 만에 만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고객이 뭘 원하는 것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는 뭘 것 같아요? 서비스는 최근에는 이제 제품들 기능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제품에 어떤 서비스를 좀 더 결합시켜 주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 나가는 대기업이 되려면 이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C, Q, F, D, S, 그죠?
그래서 90년대에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거예요. 2000년 들어와서는 이제 서비스로,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여러분, 시간 때문에 성공한 기업들이 많아요. 텐트 만드는 진흥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해외 바이어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텐트가 필요해서 주문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 어렵다 했지만은, 진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던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어차피 딴 데서는 못한다 했으니까 진흥이 맡겼는데, 또 우리나라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떤 것이 주어지면은 밤을 세워서 하는 그게 있죠. 오늘 밤 누가 아마 사례 공유할 것인데, 일본보다 더 늦게 그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 있어요. 페트로나스 타워라 그래가지고 엄청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 두 동인데 하나는 일본이 짓고 하나는 한국이 지어요. 어디 가나 한일 경쟁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더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마지막 그걸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진흥이 그것을 제때 납품함으로써 완전히 인기를 얻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그 바이어들이, 야, 이거 진흥이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은 크게 운영상 이슈도 있고 전략적 이슈도 있죠. 제조 기간 절감을 통해서 제가 제공 재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WIP 그랬어요. 그죠? Work in Process. 공정 중에 있는 재고다. 그래서 이 제공 재고는 좀 한문적인 표현이죠. 그죠? 제공, 공정 중에 있는 그런 재고. 자, 그리고 주문 처리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도 시장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이 시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구별 잘 해야 돼요. 이것은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 시간은 사이클 타임이에요. 여러분 사이클 타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 실제로 현대자동차 이런 공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 위에 사이클 타임 딱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45초 또는 50초. 자, 사이클 타임 45초.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차를 만드는데 45초밖에 안 걸립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그죠? 사이클 타임은 뜻이 뭐냐면은 차 한 대를 만들고 그 다음 차가 또 나오는데 그 걸리는 시간 간격. 그죠? 다시 보시면은 생산 라인 끝에서 완성품이 생산되고 차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야시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차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사이클 타임이다. 근데 제일 혼동해서 물어보는 그 시간은 바로 스루프 타임이에요. 그죠? 스루프 타임 보십시오. 제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 뭐 두 개 구별해야 돼요. 그죠? 네, 사이클 타임하고 스루프 타임의 차이가 뭐냐? 스루프 타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클 타임 뭐죠? 제품과 제품 사이의 시간. 그죠? 사이클 타임을 알면 뭐가 좋을까요? 하루 생산량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경우죠. 45초네? 그럼 금방 나오는 경우죠.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 그럼 휴식시간 빼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처리 시간은, 여러분 완성이나 주기 시간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주문 처리 시간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그죠? 자, 고객 주문에 접수해서 제품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 그죠?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일수록 받기가 쉽지 않아요. 자동차 모델 인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로비에서 빨리 받으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제품이 대박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또 누가 사례 잘 가져왔더라고요. 그죠? 혜태의 대표적인, 그죠? 허니버터칩. 자, 허니버터칩이 만약 꼬꼬면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마 엄청 생산 실수를 크게 했을 겁니다. 또 꼬꼬면 어떻게 됐죠? 초창기에 막 엄청 하다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마 찾아보기 힘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겁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여러분 제약회사면 더 중요하죠. 제약회사라면 내가 했다 실패하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다른 기업의 시설을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CEO가 된다 그러면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정말 물건이 대박 날 때 우리가 스스로 생산 라인을 더 키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제휴를 맺어서 할 것인지, 그죠? 또는 다른 기업의 라인을 내가 이용할 것인지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문 처리는 말 그대로 고객 주문에 접수해서부터 받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완성과 주기는
제조 프로세스 내부에, 기업 내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고, 주문 처리 시간은 외부에서 중요한데, 실제로 고객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주문 처리 시간이죠. 고객은 기업 내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기업 심사를 많이 가면 어떤 기업은 자랑합니다. 우리 회사는 기업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막 100가지 넘는 자랑을 해요. 근데 그 100가지가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심 없는 지표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그런 서비스 기업들은 지표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면서도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많아요. 아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페덱스 같은 경우에, 그죠? 오늘 10시에 물건을 픽업하러 오기로 했는데 10시에 오지 못한 비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은 지점별로 관리하게 되면 바로 개선을 하기도 고객들이 좋아하게 되는 경우죠. 또 물건을 받았을 때 파손된 채로 배달된 비율은 얼마인지, 그죠? 그래서 페덱스는 한 10가지 정도 지표를 가지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떤 말이 나왔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마 들어봤겠습니다만은, KPI 들어봤나요? KPI. 기업마다 KPI를 관리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KPI가 혹시 뭘 말하는지 알아요? 자, 기업에는 연초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가 모여가지고 KPI를 정한다. 그리고 그 KPI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라든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KPI는 바로 키, 그 다음에 퍼포먼스, 그죠? 가장 중요한 성과.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다 잘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 지표. 그것을 잘 관리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KPI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특히 기업별로 물론 다 다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은 흔히 쉽게 말하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죠? 어느 기업은 이탈 고객율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야, 어떤 서비스 기업은 이탈 고객을 줄여야 돼. 이탈 고객이 바로 제조업체로 말하면은 불량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탈 고객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탈 고객 많이 줄인 사람한테 인센티브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탈 고객 바꿔 말하면은 그냥 신호등으로 말하면은 노란 경고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시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유로 더 많은 고객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탈 고객이 나타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서비스에 또는 제품에 어떤 문제가 없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 시간 세 가지는 잘 구별해 둬야 돼요. 특히 헷갈리지 말고 알아둬야 되는 것이 주기 시간하고 완성 시간. 그죠? 요 차이, 스루프 타임하고 사이클 타임은 꼭 구별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운영적 이슈하고 전략적 이슈. 지난 시간에 제가 전략적 이슈는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자, 운영적 이슈는 제품의 생산을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본다면은 완성 시간을 줄인다 하는 말은 돈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100원하고 10년 뒤의 100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구매 또는 제조에 일어나서 물건이 판매되는 그 사이 기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드 타임 그래요. 그래서 리드 타임은 조달 기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간은 어떤 경우는 생산 기간, 그죠? 리드 타임.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리드 타임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순현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현재 발생했으니까 바로 비용이죠. 그냥 마이너스 C.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돈을 현재로 가져오려고 하게 되면은 할인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1-R의 그 기간만큼. 자, 이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뭐 재무 관리에서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원래 출발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 그죠? 원금, 프린시플, 그죠? 그것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원금에다가 뭔가 이자가 붙지 않겠어요? 그죠? 원금 플러스 원금 곱하기 이자. I는 interest예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P에 1 더하기 I죠. 모든 공식들은 간단한 예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2년 후에 한번 볼까요? 하면은 이때는 원금이 바로 1 더하기 I, 요게 바로 원금이죠. 맞죠? 그죠? 1년 뒤에. 그 원금에 다시 또 뭐가 붙어요? 또 여기 이자가 붙게 되겠죠. 그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P에 1 더하기 I를 앞으로 꺼집어내면 다시 1 더하기 I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면 N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P에 1 더하기 I의 N성. 그죠? 이것이 바로 N년 뒤에 future value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보통 책에 부록으로 이 표를 만들어뒀어요. 어떻게 만들어뒀냐 하면은 F of P 해가 I의 N. 그렇죠? 외우기는 쉽죠. P 아래비로 없으면 F 나오는 것이니까. 이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율 얼마에 몇 년 뒤 하면 바로 그 값을 계산해뒀으니까. 그럼 이제 역으로 알고 싶은 게 뭐가 또 알고 싶겠어요? 이제 미래의 F가 현재 가치를 얼마나 되는 이 공식 거꾸로 또 쓰면 되는 거죠. F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경우죠. 그죠? 이것도 역시 브록의 표로 책에서 다 만들어뒀죠. 이것은 뭐냐면 P over F에다가 IN. 그죠? 그 말은 1 나누기 얼마 값은 또 만들어두는 거예요. 제목 관련해서 주로 배우는 거는 현재 가치를 미래로 환산한다든지 미래를 현재로 또 뭐가 있겠어요? 매달 10만 원씩 적금하면은 몇 년 뒤 얼마가 되느냐? 그것도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순현가 개념으로 할인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짧을수록 그만큼 유리하다는 경우죠. 그 외에도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다 만들어가 마지막 단계에 품질 검사합니다. 아, 불량이네. 그 순간에 피드백을 해도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불량일 확률이 커요. 이 기간을 단축하면은 또 불량 나올 확률도 더 줄어드는 거죠. 시간을 짧게 하면 그런 이점들이 많죠. 맞죠? 그죠? 다 만들어가지고 어, 큰일 났네?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물건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제가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그죠? 전략적으로. 자.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재미있는 그래프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 하게 되면은 제가 제품이 수명 주기에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품은. 자, 제품 수명 주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제품은 시장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성장해서 성숙 쇠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 시장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성장, 또 성숙, 쇠퇴, 이렇게 겪어 나가는 경우죠. 그죠? 자, 어떤 제품은 도입기가 엄청 긴 간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엄청 도입이 길다가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성장한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는 이 기간에 되게 짧게 바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품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R&D 제품 개발 배울 때 재밌는 걸 배우는 게 여러분 시장의 제품을 조사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시장에 제품이 현재 어떤 위치냐? 여러분 파악할 수 있죠. 도입기다 아니면 성장기다. 그리고 그 제품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 가격을 보는 순간에 아, 소비자가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더 높다 그러면은 오래 가지 못하겠죠. 내가 지불할 의사보다 더 적다 그러면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도시에 있는 옆에 있는 공원도 다 마찬가지. 입장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각각이 각자가 지불할 의사, 그죠? Willingness to pay. 나는 이 정도는 지불하겠다는 그 의사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하고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뭐가 나온 이 그래프 보여주면서 다시 그 옆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또 그려놨어요. 그죠? 자, 좀 그림을 좀 너무 좀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좀 과장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졌더라. 그죠? 검정색에 비해서 빨강으로 변했다 하는 말은 여기서 다시 말하면 첫째가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졌어요. 이때는 도입부터 세대가 한참 갔는데 이제는 짧아져요.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컴퓨터 보세요. 옛날에 286 엄청 오래 갔죠. 386, 486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 또 뭘 말하냐면은 이제는 시장에 남보다 빨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 바로 저 개념이에요. 내가 잘 만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소비자 뭘 원하는지 알아서 가는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두 가지, 현대 사회는 제품 수명주의가 대폭 짧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휴대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남보다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남보다 빨리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써야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남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제품 수명주의 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따라 들어와가 좀 하는 순간에 그 제품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그 다음 남이 들어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또 뭐죠? 시장 점유율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특히 이 부분은 잘 물어봐요. 그죠? 왜 시장에 선도 진입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죠? 그 두 가지. 꼭 한번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현승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업탄이라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라든지 수요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을 내 마음대로 증감시킬 수 있다. 허니 버터칩 이걸 알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 알면은, 그죠? 똑같은 포테이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 제품 생산화 다른 제품으로 금방 바꾸어도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죠? 여러분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도 색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칠하고 다음 다시 또 파란색 칠할 때는 그냥 칠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다 다시 원상태로 해서 파란색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변환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의 시간은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준비하는 시간과 생산하는 시간이에요. 준비가 길어지면 뭐가 줄어들죠? 생산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면 just in time 갈 경우도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기계 준비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just in time은 풀 방식이다. 소비자가 원하면은 바로 하나 사야지. 근데 준비가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유엔화도 얘기하는데, 물론 종류로 보게 되면은 이 그림처럼 유연성의 데피니션은 굉장히 많죠. 그죠? 믹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 서비스를 내가 생산할 수 있다. 그만큼 플렉시빌리티 높은 거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수시로 변화시킨다? 쉽진 않겠지만 이것도 유연성에 들어갈 수 있죠. 또 한 제품 생산에서 다른 제품 생산을 금방 바꾸어 버린다. 그것도 역시 유연성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강건성, 로버스니스 해서 프로세스의 다운타임의 경로 재설정을 통해서 적응하고 실패하지 않는, 이렇게 뭐 적었는데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버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제가 이제 전화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호텔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는데 그냥 가벼운 충격에도 전화기가 박살나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전화기를 생산하는 재료는 우리나라에 없다 그러면은 또 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설계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 가벼운 충격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런 게 쉽게 말하면 로버스트 설계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광고에서 봤을 겁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작동하는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죠. 그죠? 그 추운 데서도 배터리 작동한다. 그만큼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사막의 열사 지방에서도 자동차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로버스트 설계죠.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아마 애니콜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수로 세탁기 돌렸지만은 물기가 마르거나 작동되더라. 뭐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건 대표적인 로버스터 설계죠. 조그마한 그런 충격에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 그죠?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설비를 도입한다. 그 다음에는 작업 준비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죠? 자, 셋업 타임을. 자, 셋업 타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아이디어 하나 설명할게요. 자, 셋업 타임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만약 어떤 회사가 A하고 B하고 C라는 제품을 생산한다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A 생산하고 다음 B하고 C 그리고 A하고 그 유사한데 규격이 조금 다른 거. 우리 A다시 할게요. 또 B다시 C다시 A에 2다시 이렇게 이제 생산한다 가정합시다. 이때는 셋업이 몇 번 일어나냐 하면은 제품 군이 달라지는 셋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A에서 B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B에서 C로 바뀌었죠. 다시 이렇게 바뀌었죠. 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셋업이 모두 6번 셋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산 관리에 대단한 기법이 있어요. GT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룹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룹 테크놀로지 집단 관리 기법이에요. 이걸 쓰면은 규격만 조금 다른 것들은 같은 군은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A하고 유사한 것을 미리 다 생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B에 B다시 그다음에 C에 시다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룹핑한 거죠. 그죠? 그룹핑했더니만 이때는 셋업 몇 번 필요하죠? A에서 규격 다 한 거 끝내고 그다음 B일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의 감수도 중요하지만은 저런 그룹 테크놀로지 집단 관리 기법을 써가지고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규격만 다른 것들을 미리 생산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B를, 그 다음 C를, 그죠? 왜? 셋업 타임을 줄여야만 프로덕션 타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또 창의적 접근, 유연한 조직 구조도 중요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끝으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미 차별화 지연 전략은 이미 첫 시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옛날에 흑백 프린트하고 컬러 프린트 만들 때 애초부터 제품이 차별화되어 다른 생산 라인을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냐면은 공통으로 가져가다가 끝에 카트리지만 그냥 구별해서 바꾸는 경우 많죠. 저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은 제품 차별화 시점 지연 전략이에요. 자, 차별화, 제가 좀 더 제대로 말씀드리면은 제품 차별화하는 시점. 그것을 지연시킨다는 거죠. 애초에 생산량이 달랐다는 말은 처음부터 차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친구를 뒤에까지 가져가게 되면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제품 차별화 시점을 지연한다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자, 엄밀히 말하면 제품 차별화 시점 지연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대량 고객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단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자, 생산과 마케팅 파트가 보통 사이가 안 좋다 얘기했었어요. 그죠? 대량이란 말은 어느 파트가 좋아하는 단어죠? 생산이죠. 가능한 적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가 단가를 떨어내는 거죠. 고객화는 누가 좋아해요? 마케팅이. 우리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 하면은 모듈 생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미 모듈도 지난번 얼핏 좀 예를 들었어요. 모듈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반제품이에요. 현대 모비스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어요. 요사에는 조종석, 운전석 있는 파트 통째로 한 모듈이 되는 거예요. 장착은 쉬운 대신에 물론 소비자한테 조금 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죠. 예전 같으면 다 파악해서 고장날 때 어느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통째로 교환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자, 모듈식 생산하면 좋은지 뭐냐면은 자, 모듈식 생산할 때는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합의 법칙이 성립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변속기 종류 두 가지다. 그 다음에 배기량 세 가지다. 또 뭐 다른 조건이 다섯 가지면은 생산하는 사람은 반제품으로 해서 열 가지면 준비합니다. 현대 자동차 생산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수동식 변속기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때 그걸 만들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진 수동 변속기를 그때 장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기량 2400cc 이 만들어진 걸 장착하는 경우죠. 그렇지만 생산은 열 가지만 준비하는 반면에 마케팅에 몇 가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곱의 법칙.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니까 양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아이디어 냈지 않았습니까? 그죠? 변속기 두 가지, 배기량 세 가지, 또 다른 사양 다섯 가지, 열 가지만 준비하면은 고객한테는 곱의 법칙에서 서른 가지 제시할 수 있는 경우죠. 수동 변속기와 그 다음에는 2400cc에 또 뭐 어떤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바로 제품 차별화 시점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자, 만약에 차별화가 처음부터 일어났다 그러면은 열심히 물건 만들고 고객 수요가 바뀌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차별화 시점을 뒤로 밀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유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벌 기회가 더 많은 경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베네통 얘도 들어줬어요. 그죠? 다른 의류 회사는 빨간색 실로 빨간색 옷을 만들어요. 또 파란색 실로 파란색 옷을 만들어요. 그럼 제품 차별화 시점이 처음부터 이미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베네통 어떻게 한다 그랬죠? 흰색 실로 흰색 옷을 만들어가.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죠. 자, 여기에서 색상을 바꾸는데 어떤 기술이 돌았다 그랬죠? 후처리 염색 기법. 염색을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색상에 대한 수요가 바뀌어도 고민할 필요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제품 차별화 시점을 나는 남보다 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사람은 그 기업을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 차별화 시점 지연 전략이에요.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런 더 재밌는 것이 이걸 참조를 해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이제 요 사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제품 차별화 시점을 지연해서 여기에서 제품 차별화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린하고 이 어질리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도요다에서는 린 방식은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봐서 린은 쉬어 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집을 좀 더 가볍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린 방식이 좋은 경우죠. 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가나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고객들한테 빨리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질리티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어질리티 뜻은 뭐냐면은 김인성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스피드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연성 단어 있죠. 플렉서빌리티. 요 두 단어를 포함하는 게 바로 어질리티예요. 그죠? 스피디 하면서도 플렉서블 해야 된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런 시스템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쵸? 되게 합쳐가지고 그죠? 핀테크 요새 인기 있는 핀테크 다 마찬가지죠. 그죠? 파이낸스에 테크놀로지 쓰자. 그게 핀테크 쉽게 말하면. 자, 리어질리티. 그죠? 리어질리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면은 제품 차별화 시점을 지연하는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기는 린 방식으로 하나 몸집을 가볍게 하고 여기는 좀 돈이 들더라도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죠. 빨리 알리는 게. 그죠? 어질리티. 그래서 이 개념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리어질리티라는 단어를 참고로 알아두면 이 생산관리에 웬만한 신조어는 이 OM에서 다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는 웬만한 단어들은 여기서 다 나와요. ERP 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MRP 뭐 이런 것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끝을 냈고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 해봤는데 혹시 뭐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뭐 당황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정식으로 출석 체크는 이제 이번 수강 정정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송욱은 학생 어디 있죠? 잘 한다. 이거 없어도 기억을 잘하고 있나요? 대략적으로는.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때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키포인트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건 오늘 내가 혹시 내가 물으면은 요 사항 위주로 발표하겠다. 그래서 페트로나스 한번 얘기해 보죠. 그죠? 예. 뭐 여러분 요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보니까 뭐가 중요하더라. 뭐 그런 정도 얘기하면 되죠. 그죠? 예. 우리 다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너무 오래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 앉아서 편하게 해줘요. 서서 하는 게 더 말이 잘 돼요? 아니,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은 앉아서 편안하게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동학교 중학교 소우입니다. 네. 제가 이번 기사한 것은 아까 교수님이 잠깐 설명해 주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관련인데요. 다른 것보다는 오퍼레이션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처음 기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기간이 27개월인데
일본 경쟁사인 일본 기관 아니, 업체보다도 약 한 달 정도, 정확하게 35일 정도 늦게 현장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유발됐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보통 한 개 칩을 올리는데 평균 일주일이 소요가 되지만 삼성물산 측에서는 치밀한 설계와 이제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4.5일 만에 한 개층 올릴 수 있는 공정 계획표를 작성하고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새로운 공법, 셀프 클라이밍 폼이라는 새로운 공법까지 도입한 사례인데요. 신 공법 도입으로 생산 일정을 앞당긴 오퍼레이션스에 우수한 사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35일이 늦게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본보다도 먼저 꼭대기 층을 완성을 했고 위에 첨탑까지 세우는 데는 열흘 정도 빠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오퍼레이션스적 특징을 잡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멘트를 붓는 타워크레인을 하나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크레인 높이를 차이를 두어서 동시에 두 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좀 입체적인 위치 선정으로 일본보다 공정을 앞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오퍼레이션스의 특징이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한 가지 더 특징으로는 그 한국에서 직접 그 철골 구조물이라고 할까요? 철골 구조물을 올리는 우리나라에서 구입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방법보다는 철저한 사전 계획, 설계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스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에 관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유치하긴 하지만 국가 간 경쟁과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장 부분을 현지인에게 대부분 위임한 반면 우리 같은 경우 현재 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생산성을 높였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교수님 이렇게 말하셨지만 모든 생산성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전반적인 설계 또한 오퍼레이션스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다뤄서 또한 어찌 보면 애국심이라는 조건이라는 부가적인 요소를 더함으로써 성공적인 공사가 되지 않나. 예. 예, 잘 발표했어요.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이죠? 삼성물산. 그렇죠. 그래서 이 쓰는 사람도 삼성물산에 취업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면서 예. 이제 적은 기사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기술이죠. 그죠? 자, 이런 것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베네통의 후처리 염색기법. 보통 크레인 여러분 한번 건물 이 공사 보면 크레인 하나 올라와서 결국 짓잖아요. 근데 이것이 엄청 높은 그 위치에 가려면 크레인이 두 대 올라오면 위험하겠어요. 그것을 지금 학생 잘 발표한 것처럼 높낮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죠? 같은 높이라면은 어떻게 부딪혀서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 갈수록 건물이 어떻게 돼요? 전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층 높이를 크레인 높이를 달리해서 접근했다든지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이 현지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아마 이게 또 자세한 기사는 다 소개는 못했지만은 정말 실사까지 걸으면서 그죠? 우리 이 특유의 기질이지 않습니까? 뭘 할 때는 야 끝을 내야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결국 혁신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 삼성물산에 사용한 그 기법이 이제 초고층 건물 지을 때는 하나의 이제 보편적 아이디어로 채택될 정도로 잘 발표했어요. 우리 배재인 학생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여기도 잘, 여기도 또 필요하면 내드릴까요? 이미, 예. 그래, 여기도 한 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권 경영학과 배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인류의 트렌드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이 최근에 물류가 예전에는 신속, 정확, 최소 비용이 물류의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변화된 거는 대행인가 보셨습니까? 이게 그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 방문했을 때 한 물류센터에서 의외의 요청을 받았는데 이것은
건물 내부에 갈 때 실내화를 신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보통 물류창고는 화물이 여기저기 쌓여있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왜 굳이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게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먼지나 공기도 쾌적하고 통풍, 환기 등 환경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 다른 택배회사의 디자인된 외관은 마치 그냥 창고가 아니라 쇼핑몰을 연상시키듯이 진입로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오히려 주민들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등 주변 일반 고객과의 친화에 대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운영 그렇다고 해서 외관이나 이런 거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도 놀라웠는데 시간당 4만 8천 개의 화물을 분류하는 자동화 컨베이어는 속도가 사람의 달리기 속도가 빠르다고 했고 그리고 이 물건이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동으로 뛰어드는 것도 보면 정확성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센터는 정작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통합관제실에서만 이 작업과정을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이는 그 최근에 말했던 이동형 컨베이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물류센터의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집화나 배송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단순 배송이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 지역마다 AS 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계약을 맺고 수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수거해서 수리를 하여 고객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세척과 보관이 어려운 병원들의 집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자체를 대행을 해주고 고객들로 의뢰를 받은 문서를 직접 인쇄해서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즉 종래의 단순한 보관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서 기존 물류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접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류가 비즈니스의 지원자로서 1차적 보조 기능만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발전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한 주제는 그 교수님께서 처음 설명하신 서비타이제이션의 세 가지 중에서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의 결합을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스 경영에서는 경제적 생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있어서 중요시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류 트렌드 변화를 보면서 물류에 있어서도 단순한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 증대, 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등 단순한 1차적 기능을 넘어 새로운 더 서비스를 덧붙이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요구받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기사 내용이 우리 학생의 의견이에요. 그죠? 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공장 그럼 사람들이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공장 가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무실보다 깨끗해요.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 물류창고 그런 개념 생각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러다가 또 컨베이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대적으로 사람들은 좀 더 친화적으로,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나오는 이 신문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또 세부로 지나면 또 책에 또 나오겠죠. 그죠? 어쨌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물류 자체에 대해서도 엄청난 그런 변화, 컨베이어 라인은 생산 라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쪽에 또 쓰일 수가 있죠. 자, 또 이어서 우리가 이종경 학생, 예, 여기도 잘 한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제출하기 전에 키포인트 세 개는 적어놔야 돼요. 그죠? 한 세 가지. 너무 많이 하면 또 다른 학생 못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세 가지 꼭 소개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학번 이종경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컨베이어 시스템 그거를 활용한 기업을 찾았는데, 네. 살림푸드라는 기업은 원래 중소기업으로 생산성이 계속 향상되는 기업이었는데, 네. LG전자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해 준 뒤로 이제 생산성이 60%가 올랐다고 신문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작업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40대, 30대, 40대가 주된 작업자들일 텐데, 이제 무거운 짐을 안 옮겨도 되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바로 공정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도 향상되고 근로자의 질도 향상돼서 이제 이거에 좋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위 사회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 생산 수량이 향상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특히 제조업 측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이 사례는 대기업이 정말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사실은 무료로 컨설팅 해준 거예요. 그죠? 조그마한 기업에 대해 가지고 가서 컨베이어 라인을 설치해 주고 제가 예전에 심사할 때 그 곡성의 멜론 생산 업체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컨베이어 라인이 생산되어 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 멜론을 다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설치되고 나서 당도에 따라 가지고 최상급인 경우는 탁 쳐서 제 앞쪽 파트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당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그다음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 포장을 멋있게 하잖아요. 포장을 멋있게 하는 순간에 이제 저 압구정도 이런 데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2만 원짜리가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꽃감을 내가 한다 그러더라도 꽃감 하나하나에 포장하면 그만큼 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역할까지 대기업에 함으로써 더 좋은 점은 그쪽도 중소업체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LG에, LG 맞나요? 예. LG에 제품을 또 사고 서로가 또 이 좋은 관계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협력업체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상생협력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나는 옛날 같으면 협력업체에 어떻게 하느냐? 물건 받고 나서 6개월, 뭐 12개월 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다 현금 결제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중국의 어떤 그 리엔펑이나 정말 대단한 기업은 아예 애초부터 협력업체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좋은 그 재료로 물건을 한번 잘 만들어 봐라. 그죠? 또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받은 물건에 대해서 바로 결제하는 건 사실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그런 사례예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이 정말 중소업체를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함으로써 또 중소업체도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기업의 그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그죠? 또 그걸 통해서 또 사회적 역할을 한 그런 좋은 네. 자, 그럼 우리 정주영 학생 또 예, 한번 정리해서 잘 한 것 같아요. 한번 예, 이거 혹시 없어도 할 수 있나요? 예, 있는 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없어도 혹시 내가 이런 기회 됐다. 나 이거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는 꽃보면과 허니버터칩의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꽃보면의 경우는 예전에 그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공장을 새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지어가면서 공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인기가 금방 또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그 공장을 지은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큰 많이 이익을 얻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에 엄청나게 갑작스런 인기의 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수요가 상승했는데 꽃보면의 전례를 보니까 또 그렇죠.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가는 것은 또 이게 또 인기가 계속 영원한 거 아니고 또 저도 그렇고 이게 또 금방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걸 또 그렇다고 공장을 새로 지어서 생산을 한다면 또 그거에 따른 또 손해가 또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과학적 관리법이나 그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뭐 작업의 단수나 표준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사례들을 보면서 또 그런 단수나 표준화보다 오늘 배웠던 유연성 같은 것이 상당히 그렇죠. 우리 학생이 말한 것은 우리 사실 모든 현장에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롯데그룹 이렇게 그 생산관리 그 스쿨 주임할 때도 보게 되면 각 계열사별로 특징이 다 달라요. 어느 계열사는 그래서 롯데 캐논이다 셀 생산 방식을 이용해서 더 효과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 컨베이어 라인이 무조건 좋은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우는 잘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좋습니다. 우리 고태호 학생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자, 오늘은 전 다 드릴게요. 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번에 교수님이 모듈 생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조사해보자는 마음으로 잘했네요. 잘했어요. 그 사례로 삼성전자가 에어컨 생산 라인 경기 사업자
시장에 그런 도입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성장 지수를 25%를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뤘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듈 방식으로 하면은 생산 쪽에서도 만족이 있고 마케팅 쪽에서도 나름 만족이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이게 컨베이어에서 셀 방식 모듈로 발전이 일어나는데 이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생산 방식이 생겨날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각종 제품들의 보급률이 높아지면 이제는 기존과 동시에 커스텀 제품들이 많이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하는 제품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아서 모듈보다도 좀 완성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는 좀 줄어들지 않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객이 지불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글쎄요 옛날보다 좋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좋다고 해서 아직까지 좋은 방식이라고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아마 3D 그 프린팅도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품이 생성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확정된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색다른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주재현 학생 혹시 있나요? 네, 여기도 한번 여기는 서비스업의 또 좋은 사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대학원과 저는 서비스 개선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데 저번에 대표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비스 제품과 고객 접촉도와 누구 우선도가 높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의 자질이나 역량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고객과 접촉하면 그 실무자들의 역량을 더 지친다는 것을 듣고 경영자들이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그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영월군에서 이제 그 이게 또 기업이 아니라 또 지자체에서 일하는 그 흥미로웠는데 그 영월군에서 공무원들의 불친절을 보상해 준다고 기사하는데 상품권을 이제 불만족스럽게 이제 대우를 받은 고객들한테 상품권으로 지급을 부담을 해준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군이 본청과 읍면 이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에 1일 이내로 일반과 상당의 음성물 상품권을 부상청에게 전달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이제 따로 처벌을 하는 그런 식으로 기사하는 게 이게 좀 오래전 기사예요. 2007년도 기사긴 한데 오래했으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을 못했겠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도 좀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혁신기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결빙기, 그죠? 평가와 보상. 내가 아무리 좋은 혁신 아이디어 내도 거기에 따른 평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허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수민 학생 혹시 있나요? 네, 여기도 좋은 일인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되게
사건이 난 지 별로 되지 않은 시간에 빠른 피드백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자발적인 리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초과가 발생했겠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했고 이걸 통해서 건강한 기업 이미지를 얻으면서 기존의 고객을 지키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한층 더 호감이 가는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별로 막 거창한 기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한 리콜을 통해서 네. 네. 사실 리콜 우리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리콜을 제때 안 함으로써 기업이 망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죠? 막 변명어 이러다 보게 되면 아주 더 크게 벌어지는 경우 많죠. 사실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어때요? 안에 세탁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잠기지 않도록 그런 안전 캡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또 안에서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면서 기술들은 이미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늘상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상처 생각하면은 밖에서 열 일이 더 많지 이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리콜 조치를 취하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송휘주 학생도 했나요? 예, 오늘은 뭐 송휘주 학생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 이번 판매 시스템이 판매형 작업자 동시 작업 인도생 시스템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찾은 기사는 부산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판매형 시스템, 이런 판매형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렸다는 기사를 찾은 겁니다. 2, 3년 동안 부진에 시달리다가 SUV를 판매하면서 미국, 일본 등에 수출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건데 그때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간 내 부품 자동 공급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그걸 그 기간에 30%에서 70%로 높이면서 부품 상자를 실은 무인차가 공장하는 움직이면서 근로자에게 제때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주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이용해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이동 경로나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였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이 전체 조직의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네, 잘 찾았습니다. 이동 컨베이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잘 관리했고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재료들을 작업자한테로 운반해 주는 그런 차를 우리가 보통 AGV라 그래요. AGV는 뭐냐면은 오토매틱 그다음에 가이디드 비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찾아서 작업자의 물건을 가져다 줘요. 밑에 센서 라인이 있고 그 센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컨베이어 라인이라면 세트로 붙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AGV, 그죠? 그래서 오토매틱 가이드 비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작업자가 필요할 때 그런 부품들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형우 학생, 예, 김형우 학생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일단 제가 조사한 기사는 배달음에 이어서 일당 혜택이 나와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배달 기준이나 배달통 같은 앱을 통해서 음식업체들이 그런 유통 시스템의 개선은 없었지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면서 약간의 수익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일당 앱이 생겨서 원래는 배달 기사들을 각 치킨점이나 이런 배달업체에서 고용하는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일정 앱이 생기고 그 안에 배달 업자들이 뭐 지금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올리면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아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해서 가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여파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조사해봤습니다. 일단 일정 앱이 생기면서 시급이 원래는 6시간에 뭐 3만원이나 5만원을 줬던 것을 6시에 6만원? 12시간에 10만원 같이 금액이 올라버렸고 그리고 앱으로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그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오고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배달을 하면서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배달 시간이 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를 제가 정리해보니까 일단 제가 그 배달 산업은 물류가 뭐 음식 업체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게 품질이 중요하지만 배달이라는 요소를 도입하게 되면 물류가 곧 품질에서 직결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면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지금 기존의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고용을 하지 않고 배달 앱, 뭐 일당 앱을 쓰는 이유는 일단 일당이 더 많은 것도 하나의 주 이유고 눈이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같이 배달이 힘들거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피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직원 채용을 할 때 뭐 돈은 이미 시장에서 그 일당의 뭐 가격이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고정적인 직원이라도 채용해서 돈은 더 많이 내지만 기존의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배달의 효율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좀 더 강화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견은 지금 배달 앱이나 일당 앱 같은 앱들은 전국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해도 쿠폰북 이런 걸 주거든요. 쿠폰북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주변 음식점들과 연계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이 광고를 하는 그렇죠. 그 제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배달의 요즘 같은 전국적인 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배달을 하는 거는 주변에서 뭐 몇 킬로미터 이하에 있는 배달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지역별로 중간 유통앱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요식업계가 공동 출자를 통해서 뭐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유통앱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스스로가 공동 출자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줄이게 되면 효율성을 늘릴 수 있고 품질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자기 의견 첨부해서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걸 위해 잘 했고요. 우리 윤재영 학생 혹시 있나요? 윤재영 학생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자, 수산물 품질 그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좋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최진아 학생 인터뷰가 잘했지만 오늘 기회를 못 드리고 제가 지난 학기에 서비스할 때 한 60명 정도 들으니까 열심히 하고도 기회를 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은 웬만하면 기회 다 드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오실 때는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 그죠? 내가 이런 내용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인데 핵심 한 세 정도 얘기하고 자기 의견 간단히 말하면 또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그 이제 제가 또 그 준비한 그 사례 좀 소개해 드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례는 그냥 내면은 냈다 안 냈다만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혹시 수업 들어온 학생도 이제 그 다음
주 사례부터는 제출하면 되겠죠. 지나간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수강 정정 기간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내는 사례부터는 냈다 안 냈다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또 사례 한번 그 OM 전략 관련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례는 보게 되면은 역시도 현대자동차 예예요. 그죠? 현지 맞춤 전략이라 해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현대 뭐 엄청나죠? 뭐 500만 대 1년에 500만 대 넘게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결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략 자종을 통해 가지고 대성공을 이제 이루은 거예요. 이런 것인데, 자, 보통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냥 살짝 조금 바꿔서 그게 맞게 판매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현지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현지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판매를 이루어내게 되었는데, 근데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i 시리즈가 대선풍을 끌었죠. i10, 20, 30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i 시리즈 3개 모델 출시해서 지난 5월까지 무려 150만 대 판매를 이루었다. 또 중국은 가만히 보니까 크고 화려한 차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중국 취향을 적극 반영해서 거기서도 또 성공을 이루어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나라에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김수현 씨에 대한 인기가 굉장하니까 그런 사람 모델로 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낸 경우 러시아는 굉장히 날씨가 이 추운 경우에 또 우리 뒤에 나오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추운 날씨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을 넓혀서 연비를 높이는 그런 현지의 스타일 그죠? 그것들을 고려했고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낮은 기온에서도 시동이 잘 걸리는 그런 배터리.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질렛 면도기 있지 않습니까? 질렛 면도기도 굉장히 좋은 면도기인데 인도 시장 공략할 때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은 그 회사 사람들이 실제 인도에 가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해보니까 원래 질렛 면도기 어떻게 개발됐냐 하게 되면은 뜨거운 면도하고 나서 뜨거운 물에 그것이 이제 남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도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차가운 물 한 컵으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물건이 잘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작은 찬물에도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현지 제품을 만들었듯이 지금 현지 상황을 고려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러시아라면 러시아에 맞는 그런 것들, 그죠? 중국은 크고 화려한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에 맞춤 전략으로서 엄청 그런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다각화 성장 전략, 그죠? 한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한컴이 PC 기반에서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그죠? 점점 거기에 맞게 이제 변화해 나가는 것. IT 사용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바일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기반, 그죠? 요새 여러분들이 핸드폰 잊어버렸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까? 주소록이 클라우드로 해서 다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품을 다각화 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뉴스고요. 그래서 PC 모바일 기반의 소프트웨어 이어서 원래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또 이런 데 뛰어난 기술력 가진 그런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한다는 것. 제가 서비타에 계시도 말씀드렸지만 한 기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그 기업에 내 제품을 잘 만들었을 때 그 제품에 어떤 서비스가 부과될 수 있느냐 그런 업체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협력관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각화 예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끝으로 우리 배운 우리 BC 매트릭스 있죠? BC 매트릭스도 거기에 관한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가능성 높은 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유망하지 않는 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바로 BC 매트릭스 말하는 네 가지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장 희망적으로는 물음표에서 별산업, 자금저소 이렇게 가는 선순환이 중요하듯이. 자, 그렇게 해서 별산업 어떤 산업이죠? 뭐 성장성과 수익성 높은 쪽이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기업도 거기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산업은 이 사람이 분석하기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우리의 그 성장성과 수익성 높은 별 산업이더라. 그죠? 그리고 또 제약, 신재생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호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반면에 건설, 해운 이런 것들은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가 떨어지는 산업이다. 그래서 산업의 현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발전시키고 어떤 사람은 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주주 이익하고 오너 일가 이익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예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안한 방식은 크게 삼성그룹의 지분 구조를 홀딩스하고 금융지주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낮은 것은 우리 BC 매트릭스에서 바로 그 독에 해당되는 그런 조선과 건설 화학 업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방식을 제안했었어요. 우리 제안해서 그대로 드러나 보장은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사람 하면 좋겠다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 사업 구조를 재편해라 해서 삼성이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 사람의 제안입니다. 삼성 홀딩스하고 삼성 금융 지주로 크게 구분해서 나머지 계열사를 그 밑에 집어넣으라는 방식이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 홀딩스고 여기는 오히려 현대 금융 지주가 하나의 두 개 큰 같은 그 레벨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 레벨로 들어가서 또 이런 식으로 포맷을 꾸리면은 사업 그 재편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식이다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BC 매트릭스가 여기도 역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OM에서 그 배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실은 사용이 되는 경우죠. 그죠? 기업 레벨의 전략은 우리가 저런 것처럼. 그래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런 분석을 정말 통해 가지고 야, 우리가 필요 업계에서 1등이에요. 그런데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산업도 막 성장하는 산업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수시로 이런 그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그 주에 오실 때는 또 여기에 대한 기사 있죠. 그래서 꼭 이거 외에도 우리가 배운 내용 전부 다 해당이 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대한 개념도 뭐 좋고, 아니면 나는 유연성 개념이다. 오늘처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찾아봤기 때문에 우리 오늘 오늘 처음 도는 학생들도 거기에 맞게 하면 돼요. 단 찾아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이라도 자기 의견 그거를 제시해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받아간 자료는 다시 이제 갖다 내시고,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 내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서 발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